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도 원효스님의 발심수행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문 한번 보죠. 사대가 홀산하야 불복우주니 금일석이라 바행조제인저 세락이 후고원을 하탐 착재며 이리니 장락위원을 하불수제리오 했습니다. 예, 사대가 홀산하야 했습니다. 사대는 앞에서는 사사 네 가지 뱀에 비유했었는데요.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때는 서로 사대가 서로 융합됐을 때 서로 성격들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배합되다 보니까 서로 불협화음 나오고 그런 점에서 몸이 불편하고 몸뚱이를 이루는데 많은 고뇌들이 따르는 입장에서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그대로 사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얘기하는데 이 사대가 홀산 홀연히 흩어지게 되어서 그런 얘기죠. 흩어지게 되어서 불복우주니 그랬습니다. 오래도록 뭐 보존하지 못하니 오래도록 머물러 보존하지 못한다. 구주 오래도록 머물도록 불봅니다. 보존하지 못하는 것이니 그랬죠. 금일석이라 오늘 벌써 저녁이라 오늘이 벌써 저녁이라 그랬죠. 바행 조제인자 그랬습니다. 파는 잠옷 밭자인데, 예. 금세, 빨리, 이런 뜻이 되죠. 행, 왔다, 간다, 이런 뜻이죠. 조, 아침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금일, 벌써 저녁인데, 금방 또 아침이 된다, 이런 얘기. 시간이 되게 빨리 변화되고 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락이 후고원으로 있습니다. 세락. 세간상에서의 그 용락과 즐거움이죠. 예, 세락하면 세간사의 즐거움, 현세의 즐거움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느껴지는 즐거움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후고원을 지금 즐겁지만 후에는 고통이 되는 거죠. 예, 괴롭거늘 있습니다. 후에 고통이 되거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세에서의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은 지금 즐거운 것은 느껴지지만 결국 후에는 고통으로 따르게 돼 있다. 왜 고통이 되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들도 영원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후에 고통으로 된다. 고통이 되거늘 그런 얘기죠. 하탐 착재며 그래서 어찌 뭐 탐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이걸 어떻게 탐하고 이걸 누릴 수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누리고 탐착할 수 있겠으며 그다음 뭐죠? 일인이 장락연을 한번 참는 것이 길이 그 길이 즐거움이 되거늘 한번 참는 것이 길이 즐거움이 되거늘 그랬습니다. 한번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거 있죠? 욕망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참는 것이 결국은 장락연을 길이 즐거움이 되거늘 그랬습니다. 오늘 불교에서 업이란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하는 행동들, 특히 자기 욕망을 채우고 이런 행동들은 이게 나쁜 업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하는 것들은 좋은 업이 되지만 이게 나쁜 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쁜 업들을 한번 참게 되면 결국 나쁜 업들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한번 참게 되면 이한번 참은 것이 결국은 장락, 길이 즐거움이 된다. 예, 한번 참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더 채우고 더 채우고 거기서 파생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고통이 점점 길어지겠죠. 근데 한번 욕을 참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다 끊을 수 있는 것이고 이어지는 것들을 다 끊어지기 때문에 이한번 참는 것이 장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길이 즐거움이 되거늘 그렇죠. 하불 수제오 그랬습니다. 어찌 닥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닦지 않을 수 있으리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연히 참는 거, 나의 탐착들을 여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닦아야만 결국은 나의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들만 남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즐거움 자체도 사실은 불교에서는 고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참다운 즐거움이라는 건 깨달은 다음에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락을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낙을 길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낙들을 우리는 추구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욕망에서 락을 추구하는 이 락과는 다른 개념의 락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이게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즐거움이라는 건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이런 즐거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증득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한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락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런 락들 예, 어떤 이런 한번 참는 것이 이렇게 길이 낙 즐거움이 되거늘 어찌 그런 걸 닦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런 수행을 통해서 닦아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죠. 예,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도인 탐은 시 행자의 수치요. 출가부는 시 군자의 소손이라 이랬습니다. 예, 도인 탐. 예, 도인. 도를 닦는 사람들의 이 탐욕은, 그러죠. 탐욕은 시 행자의 수치다. 행자, 수행자의 수치다. 그렇죠. 당연히 이 밖에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가, 도인들의 다른 이유, 그다음에 사문이 밖에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예, 탐욕을 버리는 거, 탐욕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탐욕을 얼마나 많이 버렸느냐, 여기에서 예, 사문의 그런 품격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건데, 이런 탐욕을 갖는다는 건, 버려야 될 탐욕들을 도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건, 수행자는 당연히 수치심을 가져야 된다. 이 탐욕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수행자의 수치심이다. 부끄러움이다. 부끄러운 것이죠. 예.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출가부는, 예, 출가에, 예, 출가한 사람들이 부, 예, 예, 부, 부기죠. 부기를 누리는 거죠. 출가부는, 출가자가, 예, 부. 우리 출가를 했다고 하지만 어쩌다 보면 우리도 뭐 이게 재물이 모일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출가한 사람들의 이 부기라고 하는 것들은 시 군자의 소손이라 그랬습니다. 군자의 소소, 웃음거리다, 비웃음거리다. 소자가 들어가 있으면 웃어지는 바니까 그런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자들에게 웃음을 당하는 대상이 된다. 예. 출가의 부기는 그런 얘기죠. 소소. 그래서 군자의 소소다 했는데, 군자는 누굴 얘기하냐면, 밖에서 학시 있고, 이게 타종교에 있는, 우리 불교에 밖에 있는 그런 분들 얘기죠. 학식도 있고, 덕망도 높은, 이런 사람들을 군자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불교 이외에 밖에 있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외도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분들 중에, 그래도 잘 살고 있고, 덕망도 높고, 이런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가의 부는, 군자의 웃음거리가, 비웃음을 받게 되느니라, 웃음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 출가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여기서도 벌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출가인들이 부를 자꾸 이렇게 축적하는 거는 절대로 비웃음거리, 이건 바른 길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다 무상한 건데.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출가자는 독신으로 이제 평생 수행을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그런 수행을 통해서 수행만 하다가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우리가 이제 이 생을 마감하게 될 건데 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 출가자한테 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은 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무상한 것이라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부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많은 분들한테 뭐를 베풀고 이런 쪽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제가자들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우리 출가자들이 자꾸 부를 쌓아놓는다는 건 이것은 배약, 우리들 마음을 자꾸 그 청정한 괴행에 어긋나게끔 만들어서 자꾸 두 번째 세 번째 번뇌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거는 삼가해야 될 일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출가한 사람들한테도 이런 어떤 뭐 부나 뭐 재물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죠. 그걸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예,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예, 필요한 사람들 보시를 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도반들을 도울 수도 있고 오늘 아니면 불교 포교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할 일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출가의 부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 건 바로 청빈하게 사는 게 바로 우리 출가자들의 본분인데 예, 그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밖에 알려졌을 경우 군자들의 웃음거리가 된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차언이 부진이연을 탐착 불이하며
제2부진연을 부단 애착하며 있습니다. 차언이 이 말이 이차자도 되고 마글차자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말이 이 말 이 말이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건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부도 쌓지 말고 탐착도 가리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을 앞에 다 했기 때문에 이 말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말들은 대부분 다 뭔가를 하지 말라는 이렇게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이렇게 막아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는 말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차언할 때 이거 막을 차자로 써서 이렇게 막는 뭐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말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이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이런 말들이 부진이언을 그런 얘기죠. 끝이 없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고 우리 선조들, 선사들께서도 먼저 있었던 조사스님들이나 선사스님들, 우리 선조스님, 선지식들께서 이런 말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시잖아요. 현재에도 우리의 스승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시죠. 뭐 어떻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에요. 네, 이런 말들이 끝이 없이 이렇게 끝이 없거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로 우리가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탐착 불기하며 그랬습니다. 탐착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탐착해서 그치지 아니하며 그걸 그치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수한 많은 말들이 계속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직 내 거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인 거죠. 이 탐착을 불기하며 탐착하는 것을 탐착해서 그치지 아니하며 제2부진이언을 부단 애착하며 이랬습니다. 제2부진이에요. 두 번째라고 하는 것도 부진이다. 끝이 없거늘 이런 얘기거든요. 두 번째라는 게 뭐냐면 다음으로 미루는 겁니다. 아, 지금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에 제1번째가 그 두 번째가 제2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제2죠. 다음부터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끝이 없거늘 이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항상 그러잖아요.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는 정진을 해야지. 오늘 같지만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미루는 거죠. 자꾸 이게 자꾸 내일부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음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미루는 것이 다음이 없거늘 그래. 그럼 매일 그렇게 가면서 끝없이 그렇게 하니까 부단 애착하며 애착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끊는 내일부터 끊겠다. 내일 끊어야 되는데 내일도 또 끊지 않고 그 다음에도 또 끊지 않고. 그렇게 계속 끊지 못하는 거죠. 부단 애착하며 애착을 끊지 아니하며 차사 무한이언을입니다. 이런 일들이 끝이 없거늘 한이 없거늘 이런 일들이 한이 없다는 게 뭐냐면 아까 뭐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 오늘까지만 하지 말아야지 뭐 오늘까지만 해야지 하고 하면서 이게 끝이 없이 이런 뭐 하지 말라는 말을 오늘까지만 할게 하는 것들을 이어지는데도 탐착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럼 내일부터 착한 일을 하겠다고 내일부터는 하는 것을 끝이 없이 해서 애착을 끊지 못하는 이런 행위들을 이게 나쁜 거는 오늘만 이러고 좋은 것들을 하는 것들은 내일부터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두 가지 일들을 다 합해서 차사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일들이 무한이언을입니다. 한이 없거늘 끝이 없거늘 그렇죠. 세사불사면 이렇게 끝이 없으면서 세상사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상사를 버리지 못하며 그런 얘기죠. 버리지 못하며 피모무제언을 절심불기로다 그랬잖아요. 피모무제언을 절심불기로다 그렇죠. 이러한 모는 뭐냐면 이렇게 꾀를 부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기친다거나 이런 아니면 속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게 다 이런 것들이에요. 내일부터 뭐 오늘까지만 내일부터는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러고 자꾸 자기를 속이는 거죠. 아 자기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요걸 하겠다. 지금 당장 끊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내일부터는 내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착한 일 오늘 당장 해야 되는데 아 내일부터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속임수거든요. 이 속임수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속이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 속임수들이 그러니까 속이는 이런 속임수가
무제한 올린다. 끝이 없건을, 그죠? 제함이 없어요. 끝이 없건을, 그런데 끝이 없건을, 예, 절심, 불기로다. 이, 그런 마음을 끊으려고 하는 것들을 일으키지 않는다. 맨날 그러면서 실제로 끊어야 되는데 이런 끊을 마음은 하나도 일으키지 않고 있음이로다.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면서도 끊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결과로다. 이런 얘기죠. 절심불기로다. 그 끊어야 될 마음을 전혀 일으킬 생각이 없는 거죠. 다 핑계만 대고 뭐 이러면서 그 속임수만 계속하면서 그 매일 그렇게 허송세월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우리도 반성을 많이 해죠. 우리 행자님들도 보면 그런 경우에 우리뿐만 아니라 밖에 살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제가 저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말이죠. 오늘까지만 뭐 내일부터 뭐 이렇게 미루는 거 이거 안 되고 오늘까지만 이러고 오늘까지만이라고 그래서. 오늘까지만 허용한다 이런 것도 자꾸 이런 마음을 가지거나 내일부터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끝이 없기 때문에 내일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있는데 오늘 내일도 오늘이거든요. 또 오늘 되면 오늘까지만 이게 끝이 없어지는 거고 내일부터 한다는 것도 내일은 또 끝이 없이 내일부터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부터는 이런 것들도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탐착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오늘부터 내일부터 하는 이런 자기 속임수 하는 것들이 계속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끝이 없거늘 이 끊을 마음을 일으키지 않음이로다. 이런 상태로 가면 죽을 때까지도 이런 그런 것들을 끊지 못하는 거죠. 불교에서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그러거든요. 이 현재 이 순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이 순간만 존재하고 있다. 이 순간 매 순간을 정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순간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이 순간이 집중했는데 잠시 후에 1초 후에 지나갔어요. 그러면 지나간 거는 아닙니다. 그 매 순간마다 집중해서 관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수행법에 그런 쪽에 많이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 수행할 때는 매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지금까지만 이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내일부터는 이러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순간을 되게 강조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불교의 목적은 뭔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가?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불경을 통해서 여태까지 보고 부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고 우리가 괴로움이 아닌 걸 가지고 괴롭게 묶여서 살고 있는 중생들이 가히 없어서 그런 굴레들을 다 벗겨버리고 그런 업을 다 벗어버릴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성취하게 하죠. 하셨던 거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현세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한 존재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떠나서 어쨌건 그냥 우리의 말로 표현해는 보자면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괴로워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고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는 거 이게 바로 행복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 속임수가 끝이 없거늘 끝을 끊으려고 하는 마음을 끊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함이로다. 끊으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루지 말고 그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금일 부진이언을 조악 일다하며 명일 무진이언을 작선 일소하며 이랬습니다. 요거 약간 반복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다시 보게 되면 금일이 끝이 없거늘 오늘 하는데 이 오늘이라는 게 다음이 없거늘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선 아까 얘기했듯이 금일의 부진이라는 건 뭐냐면 나쁜 내 욕망 속에 살고 있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내 욕망을 오늘까지만 내가 이거 뭐 욕망 추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안 할 거야 뭐 이거죠. 밖에 있는 우리 애주가들이라나 아니면 또 애연하는 분들도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오늘까지만 피고 내일부터는 안 피겠다. 오늘까지만 마시고 내일은 안 나겠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미루는 거잖아요. 다음으로 미루는 겁니다. 이럴 경우요. 금일이라는 건 부진이언을. 오늘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내일 또 시간이 지나면 오늘이 되는 거고, 내일이 다시 오늘이 되고, 모레가 다시 오늘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다시 오늘이 되고, 오늘 하는데 이 오늘이 끝이 없는 겁니다. 오늘이 끝이 없이 계속 오늘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조악일다입니다. 조악일다. 그러니까 악을 짓는 것이 날로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날이 지날수록 악이 더 많아지는 거죠. 악을 짓는 날들이 자꾸 더 많아지는 거죠. 왜? 오늘이라고 한 날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금일이 부진이언을 오늘이 끝이 없거늘 조악일다 하며 그랬습니다. 악을 짓는 것이 날로 많으며 날이 많으며 악을 짓는 날이 많아지며 아니면 악을 짓는 날이 날로 많아지며 이렇게 우리가 석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짓는 일이 자꾸 많아지고 그런 얘기죠. 명일 무진 무진이언을 이랬죠. 명일 무진. 명일이라는 건 내일이거든요. 밝은 날. 이게 명일은 내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내일은 또 내일이 되면 또 내일. 오늘 되면 또 내일. 내일이 오늘이 되면 또 내일 내일. 이게 내일이라는 말이 계속 무진인데 계속 내일을 핑계 대는 내일부터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명일은 무진이언을 내일이 끝이 없거늘 내일부터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일부터는 내가 중생들을 보시를 하면서 살아야지 내일부터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뭘 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얘기들을 내일로 미룬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착한 일을 미루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뭐 좋은 선행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렇게 미뤘는데 내일은 끝이 없이 계속 내일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내일이 오늘 되면 꼭 또 내일이고 그러니까 항상 내일 하면서 미루는 겁니다. 명일 무진이언을 내일이 무진이언을 작선일소로다. 착한 일을 하는 날이 자꾸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날짜들이 착한 일하는 날은 짓는 날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꾸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자꾸 줄고 있죠. 그래서 작선일소하며 선을 짓는 것이 선행을 하는 것이 날로 적어지며 이렇게 날로 작아지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금년 부진이언을 무한 번뇌하며 내년 무진이언을 불진 보리로다. 그러네요. 보면 금년 부진이언입니다. 금년 올해도 마찬가지요. 올해라고 하는 날이 금년 올해요. 올해라고 하는 것도 끝이 없어요. 네, 내년도 있고 금년도 내년 시간이 지나가면 또 내년이 오고 또 시간이 오면 또 금년이 오고 올해라는 말들이 계속 그죠. 21년이 끝나고 22년이 오면 또 그 해가 금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금년이라고 자꾸 핑계되는 겁니다. 여기도 조금 기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올해까지만 나 이거 하고 말게. 올해까지는 이렇게 할게. 뭐 이런 거죠. 예, 출가할 때도 뭐 그런 적 있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출가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올해까지만 직장생활하고 내년에 가야지 뭐 이런 것들이 미루다 보니까 이게 한도 없이 계속 미뤄지는 거죠. 이 결행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딱 끊어야 되는데 그게 끊지 못하면 이게 항상 생각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죠. 그래서 여기서도 금년 부진이언입니다. 금년까지만 내가 밖에서 살게. 금년까지만 내가 내년에 출가할게. 금년에는 내가 유생활을 계속하고 속세의 생활을 계속해야지. 그런데 금년이 부진이언. 금년은 끝이 없어서 계속 끝이 없어서 반복되는 거죠. 끝이 없거늘 끝내죠. 무한 번뇌하며 한없이 번뇌. 이게 한없이 번뇌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냥 번뇌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한 번뇌하며 한없이 번뇌하며 그렇죠. 번뇌를 하는 거죠. 번뇌하며 그다음 보겠습니다. 내년 무진이언을 내년도 또한 무진이에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죠. 내년 또한 끝이 없거늘 그럽니다. 내년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이 계속 또 내년도 반복돼서 부진보리로다 그랬습니다. 부진보리 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보리에 나가지 않는 거죠. 보리라고 하면 부처님이 참 진리 그걸 보리 참 지혜 뭐 이런 것들 우린 보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참자리 참 진리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게 목표인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내년부터 하면서 보리에 나가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럼 보리행의 실천을 옮기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단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보면
이게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시간을 미루고 아니면 오늘까지만 하면서 시간을 자꾸 오늘까지만 인정하고 자꾸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수행을 자꾸 뒤로 미루고 그다음에 수행하는 것들을 속세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욕망을 추구하는 것들을 자꾸 오늘까지만 하면서 미루고 수행이나 이런 것들을 내일부터 자꾸 이렇게 미루면서 살아가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생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보신 거죠. 출간 수행자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특히 초심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 이래서 이 원효스님께서는 여기서 이걸 되게 강조하고 계시다. 우린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무한 번뇌 내년 무진이연을 불진 보리로다. 보리에 나아가지 않으리로다. 이랬네요. 이게 마지막 장이네요. 마지막 단이네요. 마지막 단이 아니죠? 시시 이의하야, 속경 이래하며, 그랬습니다. 시시 이래하야, 속경 이래하며, 그렇죠. 요번에는 시간 단위로 나눴어요. 시간 단위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시간이 이동하고 이동해서 흐르고 흘러서 속경 이래하며, 그렇죠? 속경 이래합니다. 속히, 하루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뭐 이동하고 이동하니까, 이번에는 시간 단위로 나눠져요. 요 시간만, 다음 시간, 요 시간까지만 이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바로 그냥 빨리 하루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래하니까, 하룻밤이 지나갔으니까, 하루가 지나간 걸 얘기합니다. 하룻밤이 지나갔고, 그다음 보겠죠. 일일 이하야 속경월회하며, 그랬습니다. 또 하루하루가 또 이동하죠. 오늘까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오늘까지만. 이렇게 해서 오늘, 자꾸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어느덧 속히, 한 달이 지나가 버렸다. 이거 속경월회예요. 지나갈 경자죠. 월회하면 금후매자인데 월회는 이게 날에 달에 그 회니까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달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속경월회하며 한 달이 지나갔으며 하루하루 이동하다 보니까 속 빨리 그런 게한 달이 지나가며 그다음에 월월이하야 홀레 연지하며 그렇죠. 달달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한달한달 단위로 한달한 달이 지나가다 보니까 홀연히 네 왔다 이런 뜻이죠. 뭐가 왔냐면 연지가 왔어요. 연에 다다름이니까 연지니까 올해가 다 지나간 겁니다. 내년이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홀레 연지하며 내년이 그러니까 홀연히 내년이 와 버리는 거죠. 새해가 이르게 되며 이런 얘기죠. 연년이야야 연년이 한 그리고 1년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잠도 사문하나니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에 도달하나니 그런 얘기죠. 이게 시간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빨리빨리 흘러가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미루는 마음, 그리고 다음으로 미루는 마음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어느덧 순간 죽음의 문에 도달하게 되나니 이런 얘기죠. 이렇게 죽음의 문에 다다르게 되면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파거불행이요 노인불수라 이랬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우리 많이 인용하고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죠. 파거불행이요 노인불수라 그랬습니다. 파거불행 마차예요. 거는 마차니까 마차가 파괴된 마차죠. 파괴된 마차는 불행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바퀴가 파괴됐으면 아무리 끌어도 끌려가지 이게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가 끌어도 잘 움직여지지 않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끌고 가려면 이렇게 파거불행이요. 자동차를 파하게 그 수레가 파해서 가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하여튼 파해진 그런 망가진 수레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노인불수라. 노인이 되면 수행할 수가 없다. 왜냐면 기력도 딸리고 이게 정신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 있죠. 뇌세포도 줄어들고 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이 되게 되면 이게 정신 낡았을 때 수행을 해야지. 나이가 먹어 노인 되면 닦을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거불행이요 노인불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와생애태하고 좌기난식이니라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와 누워 있을 때는 해태는 생하고 누워 있을 때는 그냥 느근해져가지고 나태해지고 게으름만 자꾸 내게 되고 누워 있으려고 하고 일어날 기력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해태만 생하게 되고 그죠? 게으름만 내고
예, 앉았을 때는 기 일으킨다. 뭘 읽으면 난식이니라. 예, 아주 어지러운 생각들, 막 쓸데없는 망상들, 어지러운 그런 생각들만 자꾸 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예, 앉아있을 때도 성성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도 혜태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그럴 때는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미루다 보니까, 예, 결국은 죽음의 문에 다다라서는 수행이라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런, 우리한테 되게, 예, 경계하는 말을 지금 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생 불수원을. 기는 몇 기, 뭐 이런 거거든요. 몇몇 기, 몇 생을, 뭐 이런 얘기입니다. 몇 생, 생이라는 건 우리가 삶, 이런 것들이니까 기생 하면 몇 생을, 불수원을. 닦지 않았거늘. 전생에도 그렇고, 그 전생에도 그렇고, 이렇게 살았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 전생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업들이 있다면, 금생에는 좀 더,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란 얘기죠. 전생에 닦지 않고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몇 생을 지내오지 않았기 때문에, 허과일이하며,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며, 예, 전생에 많이 닦았던 분들은, 금생에 와서도 이렇게 헛되게 보내는 게 갑자기 발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그렇게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닦아야 되는 거죠. 닦아야지, 예, 금생, 몇 생을 불사할 건을 지금 오늘 하루를 그냥 헛되게 보내고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발심해서 오늘 자꾸 닦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활 공신 호려하여 일생 불수원요. 그랬습니다. 기활 공신 호려하여. 그냥 몇 생을, 여기도 몇 기째죠. 이제 살 자예요. 몇 번이나 공신을 살려고. 뭐, 근데 헛된, 허망한 몸을, 그런 얘기죠. 허망한 몸으로 살려고, 그런 얘기죠. 이 몸뚱이는 허망한 거라 했습니다. 이 몸뚱이에 우리가 수행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대로 사는 거는, 그냥 업에 맞춰서 사는 거는 결국을, 다음 생에도 이런 몸뚱이, 헛된 몸뚱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윤회 속에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몇 생을 이 헛된 이 마음, 이 몸뚱이를 살려보려고 그런 얘기죠. 살려고 그런 얘기죠. 일생 불수원요. 일생을 닦지 않는가. 그러니 일생을 닦지 않으면 결국은 이 헛된 몸으로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죠. 기활공신 후려하여. 이 헛된 마음을 몇 생을 살려보려고 일생 불수원을, 오늘, 지금, 일생, 이 일생을 닦지 않는단 말이냐.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신필 유종하리니. 예. 이 몸뚱이라는 건, 이 헛된 몸뚱이죠. 아까 얘기했던 이 몸뚱이라는 건 반드시 있어요. 뭐가 있냐면 종. 그죠? 예, 끝이 있으리니. 이 끝이 있으리니. 예, 후신은 하우와 그랬습니다. 후신이라는 건 다음 몸인데요. 다음 생의 몸이죠. 이 몸이 끝이 있으니까 이 몸뚱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다서 이 몸뚱이를 버리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음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몸뚱이 끝나고 나면 다음 생에 오는 내 몸뚱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생은 어떻게 하겠는가? 다음 생에 몸뚱이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얘기죠. 금생에 조금이라도 잘 닦았다면 다음 생에 이 몸이 뭐 좀 더 수행하기 좋은 몸으로 또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금생에 이렇게 유종인데 수행하지 않고 살게 되면 다음 생은 우리가 또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수행하지 않고 살았을 경우 우리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인간 세계에 태어나면 되게 좋겠지만 그나마 인간의 좋은 업들을 우리가 쌓아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악하게 살지 않고 그랬다면 우리가 다음 생에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뭐 장담할 수 있겠지만 다음 생에 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허송세월 해가지고 여태까지 지내고 닦지도 않고 지내고 이게 욕망에 쌓여가지고 지내서 한 세상을 지내다가 이 몸뚱이가 끝이 난 다음에는 다음 생의 몸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게 뭐냐면 다음 생의 몸은 기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예, 저기 지옥의 그런
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기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 경우는 수행이라는 건 되지는 않거든요. 예, 사막도에 태어나면 그 얘기합니다. 사막도에 태어났을 때는 이 악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고통이 너무 심하고 그런 업을 해소하는 쪽에만 있기 때문에 이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이게 이 수행도 이렇게 자기 마음을 관하고 자기 마음에 하는 이런 좋지 않은 것들, 자기 관하고 자기 업들을 자꾸 보고, 예, 수행을 통해서 업을 자꾸 맑히고 이런 의지들이 작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게 다 되는, 참 고각이 되죠. 좋은 그런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악도에 태어났을 때는요, 이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생으로 태어났을 때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다음 생에는 더더욱 느려지는 거죠. 그 다음 생에 몸을, 그런 몸을 받았을 경우는 우리는 계속 윤회에, 아픈 윤회 속에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깨달음을 부처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건 더더욱 이제 막연하게 너무 멀리 기약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경고하고 있는 다음 생은 어떻게 할 건가? 너 이렇게 살아, 그대들이 이렇게 살아서 다음 생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막속급포며 막속급포하. 이게 막자는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속히 급하지 않은. 요 막자는 의문으로 이렇게 쓰일 때는 또 오버하지 않은가 의문으로 쓰이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호자고 합해서 이게 의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예, 막속급포하. 아주 급하고 속 빠르고 급하지 않은가 이런 건데요. 결국은 황급하지 않은가. 이게 지금 이 순간 이게 급한 게 아니냐. 그냥 넉넉히 하루하루 미루고 지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급하고 급하다. 지금 급하지, 황급하지 아니하며 또 황급하지 않은가. 두 번 반복했어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간절함이 나와 있는 문구라 이런 얘기죠. 두 문장이 계속 반복될 때는 간절함을 표시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급하고 급하지 아니한가. 급하고 급하니 하루하루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얘기죠. 끊을 건 이 순간 끊어버리고 선한 행위나 이런 거 할 경우는 그런 선한 행위들은 오늘 이 순간 실천에 옮기라는 거예요. 끊고 옮기는 걸 정말 욕망을 끊고 선행을 또 실천에 옮기는 이런 행들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미루고 미루는 것들은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은 이게 세월이 그냥 가버린다. 어느새 금방 가버린다. 이런 얘기죠. 매우 급하고 급하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급하게 수행하라. 이런 얘기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수행에 옮겨라. 이런 아주 간절함을 원효스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발심 수행장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이 발심 수행장은 바로 그런 겁니다. 특히 요 개초심학인문이라고 해서 개초심학인문이 아니라 초발심작용문이라고 요 지금 한 권으로 묶여 있는 이 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발심 수행장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요 글들은 전부 다 사실은 우리가 어록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는 대부분 중국 스님들이 많이 해놓으신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발심작용문은 한국 스님들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스님 세 분이 간절하게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들을 모아놓은 건데 보조 스님께서 개초심학인문 했고 그 다음에 발심수행장에서는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발심하고 수행해 나갈 것인가 거기 얘기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급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발심 내 욕망을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착한 일을 실행에 옮기는 거 계행을 옮기는 거 지혜를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되게 중요한데 그죠? 초점 거기에 맞춰서 이 몸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런 정신적인 이런 그 마음자리 참마음자리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발심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것을 내일로 미루고 미루지 말라 급하게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수행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모두들 스님 꼭 되시고요. 다음에 기회를 꼭 받으셔서 꼭 훌륭한 삼위 스님으로 그다음에 또 그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수행자가 돼서 우리 불교의
빛이 되고 또 우리 모든 나라 우리나라에 또 그런 빛으로 또 되고 그다음에 모든 세계의 모든 중생들한테 이게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수행자로 거듭 탄생되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같은 도반 같은 수행자의 신분으로 같이 만나서 같이 수행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모두들 훌륭한 스님 되시길 바라고 그동안 두둑시한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꼭 스님이 되어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성불하십시오.